안녕, 안녕하세요. 묘미입니다. 저는 지금 낙동강 하부쪽 인증센터에 와 있는데요. 오늘부터 낙동강 국토종주 종주길을 라이딩 하려고 해요. 약 300km 정도 될것 같은데, 2박 3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낙동강 하부도 인증센터부터 상주 상풍교까지 가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날이 엄청 무덥다고 일기예보에 나왔는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기점. 찍어야 이렇게 있다. 여기 낙동강 하부 쪽에 사진을 찍겠습니다. 첫 번째 도장. 히히. 렛츠고! 오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근을 달리는 게 되게 다행인 상황인데, 매미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좋으면서도 좀 싫어요. 매미 허물이 있어요. 깜짝 놀랐네. 까꿍. 하늘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지금 저기 보이는 화명대교를 넘어서 가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폭염이네요. 큰일 났어요. 밤에 낙동강 종주 코스를 와후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동기화를 안 시켜가지고 지금 내비를 못 켜고 있어서요. 여기 바로 옆이 집이거든요. 여기 옆에 잠깐 집에 들려서 요거 동기화 시켜가지고 와야겠어요. 내비를 켜야 되니까. 여기 모래에 너무 젖어요. 피가 나네. 아, 정말. 이게 뭐야? 아, 모래 조심한다고 했는데 모래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넘어졌습니다. 씨. 힝. 아, 체인이 밖으로 빠져가지고 미치겠다. 체인이 안으로 빠지면은 기어를 바꿔가지고 낄 수 있는데, 밖으로 빠져서 손으로 끼느라고 만신창입니다. 이게 뭐니? 바로 근처에 간이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손도 물로 대충 씻었고요. 근데 원래 체인 오일 같은 거는 물티슈로 해야지 잘 지워져서 물로 그냥 대충 빡빡 닦고 상처도 좀 닦았어요. 아주 피가 별로 이러네.
화이팅! 기운 내서 다시 출발. 출발, 출발. 아까 나무가 많은 자전거길 달릴 때는 몰랐는데, 거의 그늘이 없는 자전거 도로 들어보니까 확실히 덥네요. 지금 11시 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늘이 없으니까 장갑도 아까 손 씻느라고 다 젖었었는데 지금 장갑 금세 말랐고요. 아, 걱정이 되네요. 물 많이 먹어야지. 몰랐네. 엄청 시원하겠다. 하늘이 엄청 예쁜데요. 덥습니다. 그늘이 없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카메라에는 엄청 예쁘게 담기네요. 덥다. 지금 30km 정도 탔고 물곰취수장 왔는데요. 물보급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식혜 두잔 마실 거고요. 얼음 샀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얻어서 아까 체인 오일 묻은 손 좀 닦으려고요. 보이시나? 지금 손이 체인 오일 묻은 부분이 완전 까무시. 물곰취수장 바로 옆에 있는 양산물문화관 인증센터 왔습니다. 도장 찍고 가야지. 출발해보자. 다음 인증센터가 어디더라? 액션캠 이거 충전하는 꼭다리가 빠졌어요. 오늘 왜 이러는 거지? 아, 정말 이상하다. 오늘 조심해야겠다. 여기 경치는 뭐 언제나 말해 뭐해. 지적을 보니까 다음 인증센터가 창녕 하만부네요. 55km 떨어져 있어요. 폭염주의보도 있고 하니 설렁설렁 가야겠습니다. 덥습니다. 그늘이 거의 없네요. 오늘 최소
이상 더 탈 예정. 여기서 더 까매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더울 바에야 차라리 우중 라이딩이 낫겠다. 물 샀고요. 등에 좀 뿌리려고. 신발에 안 들어가게만 조심하면 완전 시원해. 이렇게 등에 넣습니다. 지금 45km 정도 달렸는데요. 한 50km쯤 가서 그늘 있으면 좀 쉬어야겠어요. 아니야. 미쳤다. 뚜껑이 정말.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에 숨어 있어요. 진짜 덥다. 진짜 쉬엄쉬엄 가고 있는데도 장난 아니에요. 오늘 120km 정도 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는데 지금 50km 정도 탔거든요. 진짜 덥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 완전 더울 때죠. 어떻게 살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친 더위다, 미친 더위. 힐링하려고 자전거 탔는데 오늘은 힐링 라이딩이 아니라 생존 라이딩이에요. 진짜 생존. 김혜시 진짜 구름 같다. 저 앞에 오른쪽 길로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요. 왼쪽으로 마사마사 터널이라고 우회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안 열었나봐. 흥흥흥. 마사마사 터널을 지나갑니다. 카페는 문을 안 열었어요. 너무 어두워. 카메라에서는 완전 까맣게 보일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됐어요. 빛이 있어서. 근데 터널은 진짜 시원함.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얼음밖에 안 남았어요. 물 한두 모금 남았어요. 일로 가는 거 맞는겨? 아, 내비를 못 켜가지고. 검색해보니까 4km 정도 가면은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 가가지고 거기 반드시 가야겠어요. 반드시 가서 음료를 보급해야겠어요. 아, 경로를 좀 벗어난 곳이더라도 이런 더위에는 물 보급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렸다 가야겠습니다. 아침은 에너지바 하나 먹고 나왔더니 이제 1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배가 좀 고프네요. 카페에 가서 뭘 먹던지 해야 될 텐데. 짧은 어필인데 구퍼가 나오네요. 싶어. 옆에 있는 개우물 퍼먹고 싶다. 아, 이게 어필이라 느리니까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요. 아, 미쳤나봐 진짜. 와, 이 더위에 11퍼, 12퍼, 13퍼, 14퍼 가는 어필에 이 날파리 때에 물은 없고. 아, 진짜 14퍼 이게 폭염만 아니면 올라갈 어필인데 꿀 발라네요. 이따가 영화지 고개랑 박진 고개는 해가 좀 덜 뜨거울 때 오르니까 꿀 발을 안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진짜 알파리가 진짜 귀 주위에서 스테레오로 울어요. 아, 문댄다. 앵앵거려요. 날파리가 보이시려나? 지금 뭐 날파리의 여왕벌 수준인 듯.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흡사 벌집을 공격한 벌떼의 습격 아닌가요? 빨리 다운 일을 해야겠습니다. 아, 이 새끼 진짜. 아, 못할 것 같네, 씨. Thank you.
알았어. 지금 이렇게 위에 까만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밑으로 잘못 온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와, 내비를 중간에 지금 카페에서 켰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근데 여기가 제가 꿀바를 했던 구간이란 말이죠. 그럼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린가? 아, 나 왜 이렇게 왔지? 미치겠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온 곳이긴 하지만 여기 하암동 커피 김해 생림면에 있는 하암동 커피 여기 너무 친절하시고 좋네요. 여기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맞는 길을 찾으러 얼른 가보겠습니다. 헷갈렸던 게 일단 오늘 내비를 못 켠 것도 있었는데 바닥에 자전거 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갔더니 이 사단이 난 거죠. 땀을 많이 흘려서 튀김 포도당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튀김 포도당이고요. 새알을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길을 잘못 들고 했죠. 공구통에 있는 거를 백에 넣고 물통을 하나 더 챙길 걸 그랬어요. 이거 불이 꺼진 건가요? 연기가 계속 나는데 불이 꺼진 거겠죠? 이거 끌 물도 없는데.
물이 다 없는 건가? 보급할 때가. 음수대가 있는데 찬물이 과연 나올까요? 얼음이 있으니까 그냥 물이라도 좀 나와라. 따뜻하진 않고 약간 시원한 정도예요. 그래도 물이 다 와서 다행이다. 살았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반통 순삭했습니다. 다시 리필. 죽으라는 법은 없네요. 식염 포도당이랑 포도당 캔디를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창녕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5분인데요. 아침에 에너지바 먹고 아까 간간이 음료수 먹고 포도당 캔디 섭취한 거 말고는 지금 식사를 안 했는데 그래도 꽤나 잘 버티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비가 괜찮나? 라는 말을 하자마자 급 허기가 지는 건 뭐죠? 영화지 고개랑 박진 고개를 넘으려면은 식사를 해야 하긴 하겠어요. 이 상태로는 못 넘음. 어필인지 모르겠지만 길이 680m에 평균 3퍼레나요? 배고픈디 길이야. 친구이다. 와, 저 신고해야지? 와, 신고해야지. 미쳤다 진짜. 상품권 날려주겠어. 100장 날려주고 싶다 씨. 미친 거 아니냐고. 길이 아예 끊겨 있는 건 아니라서 끌고 가봅니다. 진흙이다. 머리에 들고, 아이고, 짐은 다 무거워. 짐물.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이쁘긴 엄청 이쁘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원래 제가 이렇게 뭔가 이슈가 많은 라이딩을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진짜 이상해요. 얼른 라이딩을 끝내고 숙소로 가고 싶네요. 묘미야, 묘미야, 묘미야. 정신 차리자. 클리시 안 켜져. 너무 예뻐요. 신이 강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창녕 하만보 인증 센터까지 3km 남았습니다. 아, 양산에서 창녕 인증 센터까지 정말 너무 길다. 뭐 여러 일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진흙이랑 낙엽이랑 다 껴있어요. 힘들다 오늘. 나뭇가지로 파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창녕 하만보가 보입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아, 진짜 보기 힘들었다, 창녕 하만보. 아, 양산 물문화관에서 창녕 하만보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어. 2층 매점에 와서 보고 팔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아, 도저히,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더우니까 다른 게 잘 안 넘어올 것 같아서 죽을 샀어요. 유미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아이, 와신가게 하지 마. 아이고 예뻐. 이렇게 예뻐. 어,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어디 가? 가지 마. 숙소까지 40km 남았는데요.
고기 40kg 안에 영화지 고개랑 박진 고개가 들어있어요. 영화지 고개는 오해할 수 있으면 오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급하네요. 아까 좀 길고 제가 끌다가 타다가 했던 데가 영화지 고개인가봐요. 아, 오해하려고 했는데 우회길은커녕 아 다운이라는데 진짜 손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해가 꿀딱꿀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돼. 한 시간 더 가야 되는데 야라하기 싫은데. 일단 전조등을 꺼내야겠습니다. 여기 또 무슨 어필이 시작된다는데 여기가 박진 고개인가? 좀 긴 어필인 것 같은데 제일 싫어하는 모르는 길 야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조등을 달았고요. 날파리와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낙서면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박진 고개가 맞네요. 안녕 박진 고개. 와후에 뜬 거 보면 중간에 빨간 구간이 있죠. 거기는 힘들어서 아마 끌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른 데는 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122km를 타고 오르는 박진 고개라니. 오늘 길만 안 헤맸어도 120km면 숙소에 가 있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숙소가 이제 10km 정도 남았어요. 얼른 넘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아까 와후에 보이던 빨간 구간은 이제 지났습니다. 양아치 고개보다 빡친 고개가 좀 더 쉬운 느낌이네요. 박진 고개 노끌바 성공.
여기 구름재 인증센터가 있어서 기념으로 도장 한번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와, 여기 풍경이 엄청 좋네요. 이거 보러 올라왔다. 너무 후리직했지만 나름 만족. 이제 30분 정도만 열심히 가면 숙소입니다. 얼른 가볼게요.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양평은 오늘 낮 기온이 무려 3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7월 기온으로는 3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묘미입니다. 중준날 이틀차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숙소 들어가서 그 숙소 주변에 식당들도 문을 닫고 해가지고 BCA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그 숙소 주인분께서 제가 불쌍하셨는지 컵라면이랑 메론나를 주셔가지고 컵라면을 먹고 잠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BCAA를 먹어가지고 다리는 괜찮았는데 여기 어깨, 오른쪽 어깨랑 목이 좀 아파서 약국에 가가지고 바르는 파스를 사가지고 발랐고요. 여기 진통제 샀습니다. 손으로 바르는 거 아니고 환부에다가 직접 바를 수 있는 걸로 샀어요. 오늘도 역시 날이 덥습니다. 오늘은 합창 창령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달성고 찍고 강정고령고 찍고 칠곡보까지 찍을 것 같아요. 칠곡보 다음이 구미보인데 그 사이에 숙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모르는 길을 야라 하는 바람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어깨랑 목이 아픈 것 같은데 오늘은 길을 헤매지 않고 타서 야라도 안 할 거고요. 설렁설렁 더위 먹지 않게 가서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에 꼬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까꿍! 합천 창령보 인증센터 도착입니다.
어제 야라를 하면서 오른 박진국의 구름재 인증 도장이 뿌듯하군요. 떼어볼까? 아주 이거 한 방에 예쁘게 찍혀라. 괜찮네요. 이씨. 오늘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부터 내비를 켰습니다. 어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진짜 혼났어요, 완전. 나이부터 내비를 잘 가보겠습니다. 풍경은 정말 좋아요. 말할 거 있나요? 진짜 좋다. 자꾸 소리가 나서 보니까 타이어랑 진흙이랑 막 맞닿아서 나는 소리네요. 이거 떨고 갈게요. 꼬겜이라는 걸 알고도 왜 한 통만 갖고 왔니, 묘미야. 이 길은 뭘까요? 아, 영화 시국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짧네요. 쫄았네. 와, 뭐야. 아까 같으면 오르막 끝났나 봐요. 와.
왜 다른 유튜브 보면은 다른 경주하시는 분들이 와 이거 자전거길 맞아? 막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저 구간인 것 같아요. 아 어이없다.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요. 진심으로 옆에 계곡 나오면 뛰어들어갈 거예요. 장난 아니다, 아저씨. 와. 나오라는 계곡은 안 나오고 땡볕 자전거 도로만 계속됩니다. 지금 32도라고 하네요. 우유를 벌써 다 먹었습니다. 또 얼음만 남았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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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야! 어이야! 매점을 발견했어요. 매점, 매점. 무인 매점, 무인 매점. 우와. 와. 진짜 죽는 법은 없구나. 감사합니다. 무인 매점이래요. 와. 살았다.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 파네요. 얼음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게 어딥니까? 물이랑 파워에이드랑 영양갱 샀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땡볕.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람쥐인 것 같네요. 하지만 길이 뚫려 있으므로 하늘로 우회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모래길로 내려가라네요. 먹니? 응.
세븐일레븐에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동글동글 귀요미 칠곡보 다 온 것 같네요. 아니다, 달성보다 마음은 칠곡보에. 달성보. 외국인 분들이 대나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대나무를 갖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일본식 피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강정고령고 거기로 출발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강정고령고까지 9.6km 남아있네요. 너무 덥다. 가서 그늘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뜨겁다, 뜨거워.
강정 고령보 왔고요.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파스쿠찌나 다른 카페 가가지고 좀 쉬어야겠어요. 지금 몇 시지? 오늘 남은 숙소까지 키로수는 한 50에서 55? 60? 뭐 이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얼추 괜찮은 것 같아서 카페에서 시원한 거 마시고 땀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물이랑 커피랑 얼음. 낙동강 무슨 센터인데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마트에서 샀습니다. 포도당 캔디. 식용 포도당을 먹어줘야겠어요. 강정고량고에서 다음이 7곡포인가? 아무튼 이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길이 양산 길이랑 엄청 비슷하네요. 예쁘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고 재미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국도로 정주를 했었는데도 그 구미교를 잡고 구미보 쪽은 자전거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국도를 땄을 때. 근데 아마 지금부터 계속 무슨길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길의 느낌이 심상치 않네요. 어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힘드냐? 그늘, 폭엽의 그늘길만 걷게 해주세요. 와, 이거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조심하자, 멍청아. 오늘은 안 돼. 여기도 폭우 기간에 장난 아니었나 보네요. 여기 자전거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한산한 게 여기서 무슨 범죄 일어나서 모르겠는데?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그늘 좋다. 근데 역시 그늘이 있는 곳엔 매미 스테레오죠? 배가 고파서 지금 양갱을 하나 먹었고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시원한 국수 같은 거 먹고 싶어요. 시원한 면. 아, 근데 왠지 느낌이 어제처럼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아픈적인 느낌? 아. 7곡에 들어왔습니다. 유후! 7곡까지 12km. 까꿍!
진심 시원한 국수가 먹고 싶다. 보통 지금 머릿속에 국수 아 시원한 국수. 7곡보 인증센터 도착. 아구 힘들다. 가자. 좀 흐리긴 하지만 좋아. GS25가 있어서 물보급 좀 하려고요. 2인차 숙소가 16km 남았어요. 숙소 근처에는 시원한 국수 파는 집이 있으려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이따가 핸드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 길이 엄청 잘 되어 있네요. 완전 달리기 좋아요.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칠곡군 석저읍이라고 하네요. 와, 여기 자전거, 진짜 자전거 도로 짱! 짱이네요, 진짜. 막을 수 있는 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무 놀라가지고 쏠수있어를 연발했네.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아, 다 왔다. 다 왔죠. 다 왔죠. 진짜 거짓골입니다. 거짓골. 이건 어제 넘어져서 완전 뭐 온갖 먼지와 돌, 모래 붙이고 있네요. 오늘의 저녁 메뉴 따단. 이제 국물을 부어서 먹을 유부국수? 냉국수고요.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먹을 주먹밥 그리고 삼겹살. 따단따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겠다. 구름 한 점이 없네. 안녕하세요. 낙동강 종주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숙소에서 이제 시작해서 구미보를 들렸다가 낙담보, 상주보, 그리고 상주 상풍교를 찍고 상주 터미널까지 오늘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폭염주의보인데요. 그래도 어제 하루 몸살이 난 거긴 하지만 쉬어가지고 오늘 컨디션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컨디션이 기분은 괜찮은데요. 몸 상태는 약간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온 관절이 삐그덕거리고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는 것 같은데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전후로 자전거 길이 아주 노잼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가지고 들으면서 가야 되겠어요. 자전거 도로에 사람도 별로 없고 또 폭염주의보라서 더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미보 인증센터 도착. 인증. 구미보에 비해서 칠곡보가 너무 흐리다, 아쉽다. 또 얼음만 남고 물을 다 먹었습니다. 계속 시원한 물을 먹는 건 좋은데 역시 물 두 통이 아니니까 한 통만으로 폭염에 라이딩하기는 진짜 힘드네요. 여기 3차선 제가 다 전산했습니다. 오른쪽은 차 다니는 데 같고 여기 차도 들어오나 봐요. 맞은편에 파나로마트가 있네요. 아, 저기 건너가 같은데 원숭이랑 저 혹시요 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물을 좀 들어. 아, 그래.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미칠 것 같아서 무슨 식당 간판처럼 보이는 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저렇게 사랑채 가마솥이라고 해서
저는 밥집인 줄 알고 이쪽으로 꽉 꽉 들어갔는데 가마솥을 만드는 공장이더라고요. 아, 다행히 진짜 시원한 물 잔뜩 먹고 물통에 가득 담아서 출발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제 가마솥. 아. 의성군에 들어왔네요. 단밀면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얼음물 최고다. 얼음물 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낙단보 500m 앞인데 거기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이는데요.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카페. 악보강 경주 1일차도 2일차도 오늘도 다 폭염이거든요. 근데 어제 알았어서 그런지 오늘이 제일 더운 느낌이에요. 근육 상태도 오늘 지금 굳이 40kg 안 탔는데 약간 그냥 상태도 좀 이상하고 몸도 잘 안 풀리는 느낌이고. 하지만 다행히 오늘은 코스가 짧아서 오늘 코스가 한 80km 되나? 아무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길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카페가 너무 시원해서 나가기가 싫어요. 지금 충분히 쉰 것 같은데 나가기 싫다. 이쁘다. 남부 인증센터. 찍었으니 바로 출발. 너무 이쁘다. 이쁘게 잘 해놨어요. 와, 찍을만 났다. 낙담보 이제 상주시에 들어오네요. 낙담보에서 와후 서밋 기능이 어필을 올라가고 있다고 알려주네요. 다행히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개 중에 지금 10번째 어필을 오른다고 하니까 마지막 11개째는 제가 상주 상풍교를 찍고 상주 터미널로 돌아갈 때 있는 매업제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이러면 된다는 거죠? 아이고, 느낌이 식용포도당을 먹어줘야 될 것 같네요. 빠진 독에 불붙기 느낌이 살짝 울랑말랑해요. 식용포도당 제아를 먹고 1km 앞에 있는 상주구 농장을 찍으러 갑니다. 자전거도로에 아무도 없어서 그늘이 있는 왼쪽 길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왼쪽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볼수록 칠곡버거 흐리게 찍은 게 너무 아쉽네. 여기 바로 인증센터가 있네요. 저기 뭐 음료 살 때 있는지 봐야겠어요. 자판기 있다, 자판기. 게로레이를 먹어야겠구만. 네 입맛이 아니야? 다른 놈으로. 그래. 치킨 하나. 야. 게토레이. 야. 야. 게토레이는 여기다가 넣어서 가고요. 얼음 가득 게토레이 하고 식혜는 여기서 먹고 갈래요. 안녕. 이쁘나? 이쁘나? 이쁘니? 까망이도 있는데 저기 삼색이도 있어요. 이쁘니들 그늘에서 쉬고 있네. 저기 상주구 인증 유인센터 쪽에 정자도 있네요. 몰랐네. 이제 상주 상풍교로 출발. 상주 상풍교 찍고 매협제 넘어서 상주 터미널로 고고! 예, 더워서 3위도 더위를 먹었나 파워가 50을 못 찍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지금 거북이처럼 느리게 간다고 하는데 와트가 50이 안 나오는 건 여기는 어떤 곳일까? 이쁘다.
와. 무슨 도남서원이라네요. 어허. 지금 시간 2시 반. 쪼죽겠는 2시 반입니다. 자전거 안장을 뒤로 했다. 자전거 안장을 좀 당겨야겠는 걸 앞으로. 무릎 나간다. 원래 게토레이보다 파워에이드를 좋아하거든요. 좀 더 달아서. 근데 아까 그 자판기에 파워에이드가 없어가지고 게토레이를 물통에 담았는데 와 진짜 맛없음. 차라리 그냥 물을 먹는 게 나을 뻔했어요. 뭐가 이렇게 시래기 말려놓은 것처럼 걸려있니? 헐, 이것이 뭐야? 이거 흡사 재난 영화인데? 아이고, 여기는 원래 이거 치워주셔야겠는데요. 상주시에서. 여기 시래기들 걸린 것도 좀 치워주셔야겠는데. 오우. 여기 펜스가 무너졌습니다. 위험한데? 하긴 경북 쪽이 원래 폭우 피해가 심했다고 하는데 길이 안 끊긴 게 다행이네요. 근데 너무 무섭다. 바닥이 그냥 이렇게 이파리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다 무너졌어요. 와. 이파리만 바닥에 깔려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나뭇가지들도 깔려있어서, 막차할 것 같아요. 아. 무섭다. 와. 왜? 가면은 다른 분들 유튜브 보니까 그 무인 물 판매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얼음물을 먹을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인종센터 전방 500m. 500m면은 투르 드 프랑스에선 스프린트를 시작하는데 지금 저는 파워가 50W가 나오고 있네요. 아 뭐지? 팜이 고장난 건가? 아니면 진짜로 어제 몸살 알아가지고 지금 힘이 안 들어가는 건가? 모르겠네요. 왔다! 산주산풍뷰. 상주 상풍교는 도장을 두 개 찍어야죠. 어? 아, 시원찮구나, 얘가. 어떡해. 얘 시원찮아요. 힘을 내, 도장아. 힘내자. 가자. 야! 야! 에이씨. 그래도 멋있는 대로. 여기가 세제사장 면접길에 한 개가 더 있으니까 이걸 한 개 더 찍고. 힘내. 아, 몰라. 이 뚜껑을 닫고 가줘야겠네. 와, 아이씨, 한 번 더 찍어야 되나? 너무 안 나왔는데. 간다. 야! 아! 똑같이 안 나왔다. 어쩔 수 없다. 오늘의 인증 끝! 따라란! 오늘의 인증은 상주 상풍교까지 찍어서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물을 사가야지! 알아서 양심 판매대. 네, 부자 되십시오. 홍성자님. 어, 이게 제일 시원한 건가? 여긴 없구나. 여기 제일 시원한 거. 1,000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판기가 뱉어냈던 1,000원. 물 잘 먹겠습니다, 홍성자님. 이제 저는 상주터미널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상주터미널까지 17km네요. 먹고 남은 물을 등에다가 뿌렸거든요. 등에다가 시원한 물 뿌리면은 훨씬 라이딩하기가 좋아가지고 뿌렸고, 이제 상주 터미널 가는 길에 매역제가 있어요. 그게 진짜 힘든 어필이라고 하던데, 그때까지 등에 물이 안 식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짝 역풍이라가지고 힘을 좀 쓰고 있는데 50W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애가 더워서 고장나 버렸나 봐요. 앞에 매협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평소
지금 경사도가 8.3이라는데요? 아찔하네. 나온 그 벽만 아니면 탈만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클릿을 못 낄 것 같아가지고 못 하고 올라가겠어요. 와, 아까 거기는 진짜 미쳤다. 매엽지? 깜짝 놀랄만한 어필이긴 하네요. 다음에 무슨 조심.
되게 엄청 멋진 문이 있어요. 제가 한알못이라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은 일문이라고 써있는 것 같네요. 뭐라고 써있는 걸까? 저런 문은 문경세제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좋다. 뭐뭐뭐 일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묘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문경의 점촌 터미널에 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나머지 하지 못한 국토종주를 이어서 하려고 와 있어요. 저번에 이제 낙동강 하구뚝부터 상주 상풍교까지 국토종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인 문경부터 인천까지의 종주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한 300k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좀 있어서 3박 4일로 잡고 가려고 해요. 비가 많이 오면은 좀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예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다고 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저와 함께 해줄 저의 자전거 소몬다입니다. 힘내자. 출발하자마자 바로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아까 인트로 찍을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직 미스트 수준이라서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비를 봤습니다. 저번처럼 길을 상당히 잃고 체력을 뺏기는 일은 겪고 싶지 않아요. 수음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땅을 보면 땅이 좀 말라 있잖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 미스트는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날이 어중충해가지고 차도 같은 데서 잘 보이라고 오늘 노란 옷을 입었는데, 아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다람쥐 되겠는데? 여기서 자전거 도로로 합류하네요. 길 상태를 보니까 오늘 다람쥐는 빼박이네요. 뒤에 안장 새드백이 좀 가려주긴 하겠는데. 안녕! 지금 카메라도 엄청 젖었네? 지금 이렇게 비를 좀 맞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운 것보단 차라리 이런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 저번에 너무 폭염 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 길 한적하니 좋다. 1시 7분. 몇 년 전에 아침 출근길에 비가 엄청 오는 바람에 출근하던 길에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회사 출근 못하고 쉬었는데, 제가 그날 비를 너무 많이 맞고 나서 브레이크가 림브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절대 우중라이딩을 하지 않겠다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 어쨌든 그래도 오늘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빗줄딱 맞고 타는 자전거 여행자. 우후. 아, 너무 좋다. 한적하고. 시원하고. 지난 낙동강 정주 때 너무 폭염에 고생을 했다 보니까 이제 비가 났다, 비가 다. 근데 이렇게 비를 맞고 타면은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에 가면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그래서 저번 종주 때, 종주 끝나고 성주 터미널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잖아요. 근데 남은 좌석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아,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여벌 옷을 안 갖고 와가지고 입고 있던 그대로 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너무 미안함. 같은 여자분이었는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가는 내내. 미안해요, 그 여자분. 어머,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쪽으로 가요? 아,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께서 이쪽 길로 가면은 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온다, 갑자기. 아, 그리고 이런 게.
거기 다리가 어딨어요? 내 다리가 어딨어? 여기 다리가 어디야? 명언한 얘긴가? 아니면 쪽으로 수영을 하라는 얘긴가? 일단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길이 좀 굳다. 뭐 막혀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거든요? 다리가 막혀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큰 길로 나가서 돌아가야 되네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선크림 발라가지고 얼굴에 비가 방울방울 맺혔네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약간 여기 나무 심파? 여기 있는데 비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은 길 돌아가는 대로 가가지고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기 건너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다리가 지금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올 줄 알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클릿 방수 커버를 시켰어요. 근데 꼭 월요일에 시켰는데 받아야 되는 수요일에 출발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 없이 왔어요. 시켰는데 적어도 신발만큼은 젖지 않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쫄딱 젖고 라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젠장. 그 택배만 좀 빨리 출발했어도 신발은 젖지 않는 건데. 발이 젖으면 찝찝하니까. 와, 산에 운무가 엄청 예쁘다. 아, 너무 좋다. 이런 광경과 같이 한다는 게. 아이고, 렌즈에 물이 너무 많이. 아이고. 또 저기로 건너가라고? 또 통행금지인데를 지나가라는데요. 아, 또 네이버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기밖에 길이 없는데? 아, 길이 저기밖에 없어서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위를 따라가봐도 저기밖에 없어서 이거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해. 어떡해. 완전 꽁꽁으로 화났는데? 안 돼, 이거 진짜?
일단 저는 저 다리를 못 건너서 뒤에 있는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거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저기 못 건너고 일단 직진해가지고 건널 수 있는 내가 나올 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아까까지 발이 괜찮았는데 지금 비가 미친 듯이 오면서 발까지 젖어버렸어요. 문을 못 뜨겠습니다. 도피할 데가 없음. 이건 눈물이 아니에요, 빗물이. 안 먹어. 문경 불정역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래가지고 가겠냐고. 아, 비가 더 많이 온다. 어떡해. 여기가 불정 폐역이라더니 맞나봐요. 이렇게 나가는 곳 되게 옛날 구시체로 적혀있어요. 여기 잠깐 비를 피하는 중이에요. 만신창이. 언니 죽어. 안녕하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비가 멈춰서 다시 출발을 했고요. 문경불정역에서 다른 종주하시는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도 길이 막힌 곳이 많대요.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조심이 아니지. 아까 같이 다리도 막히고 갈 데도 없으면 조심이 아니라 아이 모르겠다. 와, 안개가 그 구름인지 안개인지 산을 반을 덮고 있네요. 와, 멋있다. 이 와중에 이런 것도 보이고.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장관이다. 구름인가 봐. 우와, 너무 멋진데요? 아, 카메라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쉽다. 아, 멋있다. 여러분, 비가 멈췄습니다.
시원하단. 와. 멋지다. 진짜 문경세제 너무 예쁘다. 여기 아니다. 아니지. 지금 오후 3시 13분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꼭 5시에 머문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던 문경새재 눈이에요. 와, 나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엄청 멋지다. 이야. 우와. 멋지다. 지금 와후에서 어필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화력인가? 경사도가 평균 4.8인가? 그렇다는데. 이화령이라고 표지판에 써있네요. 가지가 이화령. 이화령 올라가서 뭐 좀 먹고 가야겠군요. 옆에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무에 껴서 거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비 오는데 날아다니는 날파리들 새끼들 인정이다 너네 진짜. 파이팅이라고. 안개 있어서 못 봤는데. 이야, 다 왔어요. 여기 터널. 이야, 금방 오네. 이화령 정상. 히히히히. 백두대간 이화령. 이야. 잘 안 찍힘. 휴. 새재 자전거 길. 안개가 껴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나름 되게 운치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명도. 하하하. 이화령 거기 산 하나 차이로
여기는 완전히 땅이 말라있어요. 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아까 제가 비를 엄청 맞았던 게 괜히 무색해지네요. 복숭아인가 했는데 사과 맛인가봐요. 충주사과로 하자. 호주령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 3km? 이 나와요. 호주령 올라가서 다운이라면 금방 수안보 온천 인증센터에 도착할 것 같아요. 와우, 멋진 사상이 있습니다. 이름이 원풍리 마에이 불병 좌상이래요. 엄청 멋있죠? 사과나무. 사과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날파리 또 날립니다. 아! 미친놈아. 얘들아. 미쳤니? 아, 일어날 때도 아니고. 미친놈들 진짜. 야. 여기가 소주룡 정상 같습니다. 소주룡은 뭐 없네요. 사람들이 하도 소주룡에 깜짝 놀라길래 여기도 뭔가 있나 했더니 그냥 이화령인 줄 알고 올랐다가 이화령이 아니라서 놀라는 거였네요. 날파리들 안녕. 누나는 다운이란다. 꽝구구. 아, 여기 꽝이 유명한가? 꽝이 있네? 수안보도 있고 대안보도 있나봐요. 무슨 뜻일까? 수안보 인증센터 도착! 안방에 예쁘게 가자. 아, 이거 알아보려고 하니까 패스. 오늘 행색이 비를 막 계속 맞고 선크림 다 지워진 것 같고요. 이제 충주 탕금대로 가는데요. 충주 탕금대 바로 앞이 숙소라서 숙소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5분. 빨리 가서. 아, 이 흙투성이, 돌투성이. 아무튼 뭐 다 묻은 옷들 다 빨고 클릿도 말려야 되는데, 클릿 슈즈. 마를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얼른 빨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밟고 우와 절경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진짜 아름답다. 이게 국정의 묘미지! 캠핑장이에요. 사람들 막 고기 구워 먹어요. 아, 부럽다. 나도 캠핑 가고 싶다. 보고 있니, 수원아? 나 좀 캠핑 좀 데리고 가줘. 나도 오늘은 그렇다면 맥주를 먹겠어. 뭐지? 이 벽은? 와, 와. 2km가 너무 멀다. 노란 저지가 아니라 얼룩무늬 저지가 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다 지우지? 오늘의 저녁입니다. 이건 참지 못하고 이미 따서 한 모금 했고요. 곱창, 그리고 날치알 주먹밥, 스키다시. 잘 먹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묘미입니다. 오늘 종주 이틀차 날이 밝았고요. 오늘은 여기 바로 숙소 앞에 있는 충주 탕금대 인증센터를 먼저 찍고 그 다음 비내섬, 강천보, 여주보 근처에 숙소를 잡아가지고요.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양평까지 가려고 했는데 양평 근처에,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양평 근처 숙소가 좀 마감이 거의 다 되고, 게다가 마감 안 된 곳은 막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데여가지고 시설이 좀 괜찮은 데를 가려고 찾다 보니까 여주보 근처에 있는 데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근처까지 가게 될 것 같고요. 어제 비를 너무 많이 맞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와, 몸이 진짜 두들겨 맞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파이팅 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날씨는 아주 쾌청합니다. 어제 비 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하늘이 엄청 맑은데요? 여기 CU에서 얼음을 좀 사서 담아갈게요. 오늘은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두 개 할게요. 네. 얼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도착입니다.
보상이 안 지켜가지고 인주가 없어서 챙겨온 인주로 그날 찍었어요. 신주 당근대는 두 번 찍는 거라서 잘 나왔죠?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달리기가 되게 좋네요. 풍경도 좋고 근데 배가 고파요. 밥집이 나오면 들어가야겠습니다. 아까 콩국수집 있었는데 거기 들어갈 걸 그랬어요. 오늘은 다리가 좀 많이 아파요. 어제도 숙소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데미지가 엄청 있었거든요. 그리고 왼쪽 다리 오금이 아픕니다. 무릎 뒤에 아시죠? 오금이 아파요. 어제 진짜 빨래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노란 저지에 다 튄 거, 그리고 회색 바람막이에 온갖 물들, 그리고 자전거도 막 흙 뒤집어 쓰고 소리 나고 이러니까 다 씻어주고 기름칠 다시 해주고. 우중 라이딩 한번 하면 그 난리가 나니까 진짜 피곤하죠. 이 길 맞는겨? 비가 와서 그런가? 여기 물이 바로 찰랑찰랑 하고 있어요. 이 길 좋은데? 길이 그렇게 막 고르진 않은데요. 뭔가 물 속에서 달리는 느낌? 좌우로, 다리 좌우로 물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고 있거든요. 물 속을 달리는 느낌. 뭐 이렇게 우월하는 데가 많아. 어제부터. 그래, 차라리 여기는 우회하라고 이렇게 떴어 다행이네.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커피빈 있는데? 커피빈에서 뭔가 밥 먹을 게 있을까요? 한번 가보죠. 머핀을 먹을까요? 아니면 허니브레드를 먹을까요? 케이크를 먹을까요? 다 땡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먹어야겠죠. 오늘의 아침입니다. 흑당 무스 케이크, 바닐라 마카롱,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먹겠습니다. 한참 잘 쉬고 갑니다. 지금은 1시 55분이네요. 다음 인증센터인 비내섬 인증센터까지 18km 남았어요.
너무 낙엽이라서 바다가 돌이라도 있을까봐 무섭네요. 아, 데크 부러진 데도 있고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할 거면은 여기로 가라는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낙엽이 많아서 브레이크도 잡기도 무서운데, 낙엽 많은 데서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은 미끄러지거든요. 휴. 아야. 어우. 펜스가 무너져 있네. 여기도 앵간히 관리 안 하나 보다, 시에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자전거 도로도 도로입니다. 역시 진짜 자전거 도로는 수도권이 관리가 짱이에요. 저도 예전에 분당 살아가지고 산천을 많이 탔는데 진짜 수도권이 짱임. 여기 데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생겼어요. 만든 지 엄청 오래 했나 보다. 땡볕. 우와, 팔당대교 108km. 이제 팔당대교 표지판이 보이네요. 좋네. 수도권에 이제 와간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미쳤나봐 또. 미쳤구나 너가 또. 어떤 과일이 열리는 과수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노랗게 종이로 싸놨어요. 얘는 뭘까요? 넌 뱀이? 뭐니? 멍멍아, 더워? 지붕이 올라가서 일광욕하니? 아이, 귀여워라. 깔딱이 댄싱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아우터였네요. 기내섬 인증센터 도착. 유후. 여기 뚜껑이, 인주 뚜껑이 또 열려있어서 저의 인주로 찍어야 될 것 같네요. 유용하게 쓰는데? 인주? 기내섬, 얍! 오, 잘 나와슈. 기내섬 인증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내쉼터가 있어서 혹시 보급하실 분들은 여기서 보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익어가는 것 같은데? 선크림 한번 바르고 가야겠네요. 나무 냄새가 나요. 너무 좋다. 피톤치드를 맡으며 달리는 중. 시원하고 나무 냄새 좋고 더할 남이 없네. 지금은 3시 10분.
뿐이고요. 다음 인증센터인 강천섬? 강천보? 인증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29km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햇빛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저번 폭염 때 라이딩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파워젤 먹고 있어요. 청포도만 맛있어. 어서 오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입니다. 원주시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도시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강원도가 꽤 넓은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거 배경이 너무 좋아서 찍다가 액션캠을 떨궜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여기 마이크 꽂는 어댑터를 떨궜더니 박살이 나가지고 송신기가 꼽히지가 않아요. 송신기는 멀쩡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데 마이크 슈를 해먹었네요. 라이딩 영상을 찍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계속 걸려가지고 마이크를 산 건데 그래도 마이크를 깨먹은 게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해요. 마이크가 가격이 그래도 좀 있는 애라서 마이크 슈는 뭐 2만원대니까 다시 시켜야죠, 뭐. 여기 뭔데 15%가 나오냐. 떨어졌었는데 마침 강천 편의점이라고 라이더들 분들도 오시는 마트를 발견해가지고 보급하러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강천 편의점에서 보급하고 시원하게 쉬다가 출발합니다. 확실히 날이 이제 좀 선선해지나 봐요. 길가에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애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왕 왕깨비. 제 손가락 이만한데. 야! 와, 쟤 날아가네? 와, 여기가 강천섬인가? 엄청 예쁘네요. 와, 여주 강천섬이라고 써있어요. 확 트여있어요. 예쁘다.
여기 경사가 심해서 끌고 가라고 되어 있는 곳 같은데, 몇 년 전에 여기 저 완전 자린이 때 왔었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와, 근데 역시 여전히 힘드네요. 누워서 끌봐야 됨. 분노해요. 여기는 엄청 평온한데, 여기는 방출중. 여기 왠지 MTB 타시는 분들은 그냥 타고 내려갈 듯. 와, 시원해. 방첨부 인증센터 도착. 잘 나오나? 잘 나오네. 강천보 한 번에 이쁘게 가자. 야. 오, 좋아. 히. 아, 좋다. 평화로워요. 지금은 5시 25분이고요. 오늘의 숙소까지 5km 남았습니다. 아, 아, 하늘도 완전 파랗죠? 짱이야, 짱.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발을 들고 있어? 발을 다쳤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발을 다쳤나봐요. 아이고. 덕분이. 강아지는 모래찜에 들어와서 모래 1인분 시켰는데, 물에 엄청 많이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숙소 도착. 숙소 도착. 얼른 빨래를 해야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묘미입니다. 아, 이제 오늘 국종 첫째 날이 되었네요. 저는 지금 이제 여주에 있는 숙소에서 나왔고요. 오늘은 여주보를 지나서 이포부, 그리고 양평 군립미술관을 지나서 능내역, 그리고 광나루역까지, 아니 광나루 자전거 공원 인증센터까지 가서 인증을 하고 숙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오늘은 몸 컨디션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괜찮으니까 오늘 화이팅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출발! 첫 인증, 여주보 인증입니다. 여기 여주보 길 보니까 예전에 랜도너스 퍼머넌트 할 때 생각이 나요. 엄청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1월이었나? 퍼머넌트를 했거든요. 그때 찍혔던 사진이 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서울 자도를 밟을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설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자도였는데 부산에 살다가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콩닥콩닥 거리네요, 괜히. 하늘이 왠지 뿌였네요. 미세먼지인가? 뭘까? 역시 수도권에 오니 미세먼지에 한층 다가선 것인가? 입후보 인증센터 도착. 입후보가 너무 좁으니까 옆에다가 찍을게요. 얍! 좋아. 찍겠군. 입후보가 동글동글하니 귀엽네요. 이렇게 보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도 보는 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화롭다. 평화로운 양평인가? 양평길. 배고파서 기운이 없는데 저 앞에 오피리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양평 군립미술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쌀국수 같은 거 아니 쌀국수래.
뜨거운 거 말고 그 콩국수 같은 거 먹고 싶어. 시원한 콩국수. 콩국수집이 있겠죠, 하나는. 우와, 이제 한강이래요. 이야. 이 아저씨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사람같이 만들어놨어요. 가는 중에 아마 양수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 들러서 지인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지인들 만나서 라이딩을 좀 하기로 했어요. 기대됩니다. 어, 이게 뭐야? 웬 오프로드? 아! 아! 양평 자전거길은 다리니 때 종종 와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편의점이 필요한데. 오랜만에 온 양수역입니다.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가 허관의 막국수? 여기 물이랑 비빔 있는데 비빔이 맛있고 물은 별로네요. 갑시다. 좋습니다. 일단 세이브 자전거, 일단 자전거 빼고 보자. 자전거 꺼내오시고요. 여기 밑에서 나왔어. 편의점 밑에서. 꼬리 긴 거 봐.
새 잡으려고 그러네. 아, 그래서 쪼르륵 나왔구나. 새 잡으려고 쪼르륵 나왔구나. 아이 귀여워라. 아, 육회가 아니고 물회. 육회 물회. 오, 좋아. 잘 먹겠습니다. 놈이 유튜브에는 안 겠네. 안녕. 안녕하세요. 묘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정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광나루 인증센터부터 여의도 지나서 아라 서해관문, 아라 한강관문? 서해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인천 끝에 있는 데까지 가서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그래도 일정이 오늘까지라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은 아니라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날 열심히 달려보자, 소문다. 비가 오는 덕분에 자전거길 제가 전세냈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 거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라이더는. 방금 잠선을 지나갔는데요. 잠선에도 예전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킨집만 남고 사라진 것 같아요. 뭐지? 번호가 있군요. 추억의 탄합 탄천업주부 있네요. 공사를 하고 있군요. 추억이 새록새록. 우중충한 한강입니다. 예전에 자출할 때 이 한강 보면서 달리곤 했었어요. 저 앞에 어떤 분 우중라이딩으로 레이싱 중이세요. 약간 뭐지라? 저는 반지에 잠깐 들려가지고 지금도 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편의점 들려서 살짝쿵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오, 여러분 반지가 없어졌네요. 원래 반민이었다가 반지가 된 이 반포 편의점 없어졌네. 대신 저기 옆에 편의점 있는 것 같아서 글로 가겠습니다. 여기 또 편의점이 비었네. 요즘에 한강 편의점에 무슨 일이 있나요? 비어있네. 끌고 가세요. 아, 끌고 가면
오징어 짬뽕을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이거 처음 해봅니다. 셀프로는. 오징어 짬뽕입니다. 비가 오니까 옷장을 먹어야죠. 라면 든든히 먹고 출발합니다. 뭐지 여기 차도인 것 같은데 뭐지? 아닌가? 여의도 인증센터 도착. 여의도. 히히. 이제 아라 한강 관문과 아라 서해 관문이 남았습니다. 여의도 인증센터 바로 앞에 국회의사당이 있네요. 다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만 와주면 다행이에요. 더 많이만 안 왔으면 좋겠다. 앞에 분은 우비에 부산까지 전생. 비가 좀 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첫날 문경에서 비 맞았던 거 생각하면 완전 양반이에요. 지금 속도는 28, 29고 경사도는 0이고 아라 한강 관문까지 4km 남았고 오늘의 종착점인 아라 서해 관문까지는 29km가 남았다고 뜹니다. 도착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지켰어요. 여기 서해관문에 가까워질수록 옛날에 와봤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되게 길을 헤맸던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헤맸었던 것 같아요. 아라천. 확실히 인천 들어왔나 보네요.
완벽한 우중 라이딩. 좀 쌀쌀한 듯 하면서도 괜찮고 그러네요. 아마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 무슨 공원인가봐요. 조동물들이 있네. 여기는 인천 계양구라고 합니다. 이제 바다에 가까워졌나봐요. 부산에서 보던 갈매기들이 날아다닙니다. 왠지 반가움. 비가 멈추었더니 상큼상큼하고요. 길은 전세냈고요. 기분도 좋아졌어요. 역시 사람의 기분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좋다. 아라뱃길 폭포인가봐요. 여기를 매번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몇 년 만에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예쁘다. 청국오리. 귀엽는 호나? 여러분, 여기는 완전한 바다인가봐요. 배가 많이 있고요. 여기 옛날에 와본 기억도 나네요. 오랜만이야. 엄청 커다란 풍력 발전기. 그리고 아라 한강 관문 인증 센터까지 1km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왔네. 저는 이렇게 뭔가 큰 구조물이 있으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갑자기 다리 하나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인 건 아는데, 보통 왜 건물들도 안 무너지는데 무너지잖아요. 아라 인증 바로 포함입니다. 아라 서해 산문 페니쉬. 예이. 근데 사회 맞지? 네. 아, 네네. 이게 사진 나면 뭐 혜택을 주나요? 도장 찍고 이러면? 뭐 외화 같은 거 신청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성취죠 뭐. 그 자진거 동호회 활동하세요? 아, 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 과장이거든요. 아, 네. 우리 저기 자진거 동호회 회원들하고 앞으로 간담회도 좀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어느 동호회세요? 아, 저는 지금 부산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라 서해 관문까지 인증을 마쳤습니다. 저기 오늘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그 안쪽으로는 더 못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경찰분들이. 그래서 저기서 도장만 찍고 감흥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는데 얼른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가 아라 관문이고요. 여기 좀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종주는 완료를 했네요. 633km 완료이고요. 이제 저는 터미널 가가지고
인천터미널, 부천터미널 쪽 가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그 전에 버스 시간까지 좀 텀이 있으면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살짝 쉴 예정이에요. 종주를 마친 소몬다의 상태. 그래도 막 흙이랑 묻긴 했어도 막 폭풍, 막 태풍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그나마 좀 깔끔한 것 같아요.